먼저 교재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작 기도를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으라고 저희를 부르신 하느님, 800여 년의 전통 안에서 영적 보좌자를 보내시어 프란치스칸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이들의 도움으로 프란치스칸 정신을 활성화하고 해칙에 대한 충실성을 추구하며 형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와 프란치스칸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번 시간에는 해칙 26조 영적 보조와 형제의 방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보조는 우리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를 설립하였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다니 형제의 설립을 해주시는 1회 또는 율수 3회의 사목 방문, 그리고 또 상급 회의의 형제적 방문, 이런 것들이 우리 해칙에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적 보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지휘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 단위 형제의 설립 권한을 가진 1회와 율수 3회에 주어진 이제 그런 영적 보조와 사목적 돌봄인데 이것을 상급 지휘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 지휘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우리 회가 그 고유한 가치인 프란치스칸 은사에 충실하도록 돕는 것. 그 프란치스칸 은사에 충실하도록 돕는 것. 두 번째는 교회와의 친교에 충실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교회와의 친교를 돕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란치스칸 가족과의 일치에 충실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란치스칸 은사에 충실하도록, 또 교회와의 친교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같은 프란치스칸 가족들과의 일치에 충실하도록 돕는 일. 이것이 이제 상급 지휘권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급 지휘권을 갖고 있는 1회와 율수 3회와의 일치는 저희들에게 제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같은 창설자 프란치스코 성인을 두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1회와 율수 3회에게도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상호 주고받는 이런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회 및 율수 3회에 이런 돌봄, 그런 상급 지휘권, 이거는 총봉사자, 광고봉사자라고도 그러는데, 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보조와 사목적 돌봄은 대개 광고봉사자의 위임을 받은 영적 보조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하는 것이죠. 영적 보조자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그 영적 보조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 프란치스칸 은사를 심화시키고, 또 교회와의 친교를 더욱 강화하고, 또 프란치스칸 가족들과의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보조자의 요청과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형제의 평의에는 권한이 있는 1회나 율수 3회 장상, 광고 봉사자에게 합당하고 준비된 영적 보조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의회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사목적 돌봄의 의무가 있는 수도의 광구장은 임명을 요청한 평의회의 의견을 두른 후 평의회와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두른 후 회원과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영적 사목적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영적 보조자를 임명합니다. 그 영적 보조의 본질과 임무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프란치스칸 영성의 증거와 나눔을 통해 교회 및 프란치스칸 가족과의 친교를 장려하고 또 회원들의 양성을 돕고 회원들과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보조는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칸 영성을 증거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그 교회 및 프란치스칸 가족과의 친교를 장려하고 또 회원들의 양성을 돕고 회원들과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 영적 보조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영적 보조자는 이제 수도의 광고 봉사자 장상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런 봉사를 하도록 파견된 사람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보조자는 그래서 그 프란치스칸 영성, 특히 형제적 사랑의 증인이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칸 영성대로 삶을 살고 또 사랑을 하고 형제적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증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또 나아가 자신이 속한 수도회와 제속 프란치스코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칸 영성과 사랑의 증인이며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 보조자의 주요 임무를 다시 정리해 보면, 프란치스칸 영성을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의 초기 및 영속적 양성에 협조하는 것, 그것이 영적 보조자의 주요 임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보조자는 영적 보조를 하고 있는 형제의 평의회의 법적 구성원입니다. 투표권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 재정에 관한 사항에는 투표권이 없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영적 보조자의 이런 봉사는 각급 형제의 운영, 조정 및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와 평의회를 보완해 주는 것이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 보조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완은 하겠지만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 보조자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평의회, 우리 회원들의 문제일 경우들이 사실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다 의존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 보조자는 각종 선거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상급 형제의 영적 보조자나 대리인은 하급 형제의 선거총회에서 친교 증인으로, 수도회의 친교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영적 보조자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이제 먼저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일회나 율수삼의 수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일회나 율수삼의 수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보조자는 교회와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관계, 교회와 또 일회와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관계, 일회와의 관계, 또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과 회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프란치스칸 영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자면 영적 보조자의 임무인 프란치스칸 영성의 전달, 이것하고 제속 프란치스칸 양성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제 이런 자격을 갖춘 영적 보조자가 없을 경우, 뭐 없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영적 보조자가 충분히 충분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정말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격을 갖춘 영적 보조자가 없을 경우 광고 봉사자는 영적 보조의 일을 다른 프란치스칸 수도자에게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란치스칸 수도자라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회 글라라 그 수녀님이라든지 그 수도사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른 프란치스칸 수도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제속 프란치스칸 교구사제, 그 사제 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나 또 평신도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죠, 아직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교구 사제나 프란치스칸이 아닌 수도자들에게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예외인 경우에는 별로 없고, 제주 지구 같은 경우에만 조금 그 사제회원이 영적 보조를 이렇게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형제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은 이제 그 형제적 방문과 서목 방문 두 가지인데, 방문의 목적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뭐냐? 프란치스칸 정신을, 복음 정신을 활성화하는 것, 또 프란치스칸 은사와 해직 준수에 대한 충실성을 보장하는 것, 또 형제 간의 유대와 일치를 강화하고 형제회를 돈독히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또 형제회가 말하자면 보다 효과적이고 활기 있게 교회와 프란치스칸 가정원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문의 종류에는 말씀드린 대로 형제적 방문과 사목 방문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형제적 방문은 상급 형제의 봉사자나 대리인이 하는 방문이고, 사목 방문은 상급 형제의 영적 보조자나 그 대리인의 방문,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방문은, 형제적 방문은 친교에게, 친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친교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형제적 방문은 형제회가 성장하고 회원들이 성서에 충실하도록 상급 형제의 책임자가 제공하는 봉사와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형제적 방문을 통해서 형제회는 어려움과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소통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소통의 기회가 됩니다. 친교, 소통, 이런 좋은 기회다, 이런 거죠. 또 사목 방문 역시 형제회가 상급 형제의 영적 보조자나 그 대리인과 친교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영적 보조자, 나와 방문을 오신 영적 보조자나 그 대리인과 친교를 나누는 좋은 기회다, 이런 거죠. 방문자는 단위 영적 보조자의 활동을 평가 격려하고, 또 형제회가 프란치스칸 생활에 충실한지를 평가하고, 또 영속적 사목적 양성을 증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목 방문자는 지역교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교회의 사목자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대개 이제 그 일반 그 성당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런 경우는 거기 신부님들하고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목 방문을 한 그 방문자가 만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은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형제적 방문이든 사목 방문이든 방문 요청은 누가 하느냐 하면 해당 형제의 봉사자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상급 평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 형제의 봉사자가 이제 3년에 한 번은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은 그 이제 그 직상급 평의회나 해당 영적 보조자 위원회에서 이제 그 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평의회와 의논을 하겠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보통은 하고, 국가 형제회는 국가 봉사자가 6년에 한 번씩 그 국제 평의회에 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6년에 한 번씩. 그 저희 나라 그 국가 평의회는 3년 전에 국제로부터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3년 후에 또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급박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권한이 있는 평의회와 영적 보조자 위원회가 형제적 사목 방문을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다음 방문의 내용은 방문의 목적과 계획을 미리 알리고, 그 다음에 회원들 및 평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해치과 회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원들 간의 친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역교회와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형제의 봉사자들의 봉사의 질은 어떤지 등등을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형제의 방문 시 방문자는 형제의 전체와 소속 부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양성기에 있는 회원들과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결함 부분에 대해 형제적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 경우에는 이제 지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방문 갈때 이제 평행원 한두 사람 봉사자나 이렇게 가지 않고 거의 시간 되고 문제가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도 뭐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회칙 26조에 나와 있는 영적 보조와 형제적 및 사목 방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제에는 이레 및 율수삼의 수도자들의 영적 보조를 통해 프란치스칸 이상을 키우고 형제의 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프란치스칸 삶을 향상시키며 깊은 형제를 나눕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이렇게 프란치스칸 가족의 깊은 유대 안에서 프란치스칸 이상을 실현하고 깊은 형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풍부한 유산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형제의 회원으로서 지역교회에 봉사하면서 보편적이고 형제적인 사랑의 모습을 지닌 모범적인 프란치스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번 강의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6.2 서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서약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약에 대해서 또 서약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서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서약의 본질은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서약은 그 세례 때한 봉헌과 약속의 갱신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을 의미합니다. 그 서약자는 이 세상에서 봉헌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의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서약은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복음을 살려는 각오입니다. 각오. 제속 프란치스코에 입적함으로써 회원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을 살겠다고 약속한 다른 모든 회원들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 서약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려는 의지다. 각오고 의지입니다. 즉, 세상 안에서 복음적 누룩으로서 형제적 세상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서약은 남은 전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살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헌신과 중요한 결정을 할때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약은 우리의 해치과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권자는 교회가 인가한 규칙을 통해 자신이 인도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규칙, 회칙,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 또 많은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복음 생활의 길에 참여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안심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서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 이제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약을 하기 위해서 입회기 2년 동안 이제 양성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그 회칙대로 살겠다는 이런 유기서약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회기 양성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 프란치스코가 누구인지 또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이 누구인지 더욱 이제 알게 되었죠. 이 양성기의 체험은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체험을 살려서 우리 회원으로서 살아보고자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입회기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교육받은 내용 및 주의 영성을 요약해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형제들과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형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요양원, 재활원, 뭐 교도소 방문 같은 사도직 활동에도 서약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 더욱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유기서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교재 260페이지를 읽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서약을 준비하는 저희가 합당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로 서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